알아두면 꼭 필요한 정보 꼭필TV입니다. 휴일날 컵만 먹고 화장실 청소를 광나도록 열심히 했는데 바닥에 이런 찌꺼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욕실화 바닥에 붙어있는 물때 찌꺼기입니다. 다시 한번 낙스를 이용해 꼼꼼하게 씻어보겠습니다.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물때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전히 물때 찌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욕실화는 배수를 위해 이렇게 바닥에 구멍들이 많고 밑바닥의 두께가 높아 구멍 사이에 물때가 끼게 되면 그냥 세탁해서는 물때가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럴 때 정말 간단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을 위해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환기가 되게 문을 열어둡니다. 대야에 욕실화 바닥이 아래로 가게 놓고 오늘의 해결사 과탄산소다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뿌려진 과탄산소다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과탄산소다가 뜨거운 물과 만나 거품이 나면서 구멍 속의 찌꺼기를 분해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거품과 물 때문에 욕실화가 떠오를 수 있으므로 빈 페트병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제 20-30분을 이렇게 방치해 둡니다. 한번 뒤집어 10분 정도 더 방치해 둡니다. 지던 때가 쫙 빠졌습니다. 구멍 속 찌꺼기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에 떨어져 나온 찌꺼기들이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사용하면 표면이 조금 미끌거림으로 핀으로 한 번 더 깨끗이 씻어줍니다. 놀라울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렇게 확인! 이렇게 해도 떨어져 나오는 찌꺼기가 없습니다. 와, 정말 찌꺼기가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화장실 바닥을 더럽히는 주범 욕실화 물때 제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알아두면 꼭 필요한 정보 꼭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